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3화 1편. 드디어 3화를 시작합니다. 고대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저도 지금 무언가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이 3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상나라를 멸한 건 전차, 주나라를 멸망시킨 건 철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한반도는 신석기 문화가 있었고요. 요동 쪽에는 홍산 문화, 그리고 산둥반도에는 다원커우 문화, 중원에는 양사오 문화, 그리고 양자강 쪽에는 그 다음 시기 기원전 3000년경이 룽산 문화와 소아연 문화 시기인데요. 이때는 동석병용기로 알려져 있죠. 즉 청동기와 신석기가 같이 쓰이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유러피안.eu라는 웹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기원전 2600년대에서 2200년대에 홍산 문화가 있고, 룽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양자강 상류에 바오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오둔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삼성퇴 문화라고도 합니다. 쓰촨성 청두시에서 40km 떨어진 고고학적 유적지로 알려져 있고요. 그 유적지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연구 중인데, 5000년에서 3000년 전에 고척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인 중국의 용산 문화, 룽산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예술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화면을 쭉 보시면 이게 과연 중국의 고대 유물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메리카 느낌이 저는 조금 없지 않아 나고요. 아메리카와 동양이 약간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이 큽니다. 삼성태를 지금부터 5000년 전에서 3000년 전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까지인데요. 이때 황하지역 문화는 룽산 문화, 그리고 얼리터우 문화, 상나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얼리터우 문화 사진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한번 유물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의 유물들은 이런 모양으로 좀 둥글둥글한 면이 많이 보이네요. 대부분 곡선의 형태죠. 이세 개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삼성퇴 문화와 룽산 문화와 홍산 문화가 세 개가 완전히 다르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왼쪽은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일본과 더불어 이 중국의 황하강 유역이 지진지대였다는 겁니다. 기원전 2-3000년경 전에는 지진이 심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산 문명 쪽이나 삼성태 문명 쪽에서 사람들이 더 일찍부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지진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토질은 좋거든요.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 황하 유역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홍산이나 삼성태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오른쪽은 중국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노란 선을 기준으로 동남쪽으로 해서 94%가 산다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다 산다는 거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저 노란 선을 기준으로 왼쪽 2편은 중국의 웬만한 대도시보다도 인구가 적다는 겁니다. 거의 살다시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퇴나 홍산 쪽이 유물 유적이 더 있어 보인다고 해서 훌륭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원전 2000년경의 중국 하나라는 사실상 홍산 문화권이나 삼성퇴 문화보다 특별히 우월하고 대단한 건 없다. 라는 이 자체는 실질적 사실이라고 배워집니다. 사실상 거기가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인구가 많이 생기면서 자신들의 조상 역사가 대단한 것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 근거들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사망오제가 있죠. 오제에 해당되는 헌원, 전읍고향, 제곡고신,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이어지는데 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원이 천자가 된 다음인데 황제는 이렇게 사방을 옮겨 다녀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 이로써 군대의 병영을 이루어 지냈다. 이게 천자에 오르기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자에 오른 다음에도 자칭 천하를 평정했다고 한 다음에도 일정한 거처조차 없이
군대 병영을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거처가 대단해야 대단한 거냐, 그거는 아니지만 거처가 없었다라는 자체로 이 나라가 대단하지 않은 나라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요임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중국 남송시대에서 원나라 시대 초기까지 활약한 학자 증선지의 18사략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요임금이 순행을 나가서 한 노인이 잔뜩 먹고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는 겁니다. 태평성대가 같은 거죠.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잠자네, 우물 파 물 마시고 밭 가라 밥 해먹네, 여기에 임금햄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내가 살아가는데 임금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임금이 뭐 정치를 해서 뭘 더 잘하고 못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시에 조세나 군역 같은 게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임금이란 자체가 힘이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되는 내용입니다. 영수의 이야기도 많이 유명하죠. 기원 후 215년에서 282년까지 살았던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쓴 고사전이라는 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임금이 임금자리를 허유에게 선양하려고 하자 은둔해 버렸다는 겁니다. 허유가 은둔했지만 요임금은 여전히 그를 불러서 임금자리를 주려고 했지만, 임금자리를 선양한다는 소리를 들은 허유는 물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거를 소부라는 사람이 봤대요. 그래서 왜 귀를 씻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소부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그런 소리를 들은 귀를 씻은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없다 해서 상류로 올라갔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임금자리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맹자가 지었다는 맹자라는 책에 공손추 상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운주 새 왕조의 전성기에도 천자 자신의 땅은 사방 천리를 넘지 못했는데, 지금 제나라는 이미 그만한 땅이 있다. 아울러 개와 닭 우는 소리가 사방 국경에까지 이어져 들리니 인구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이 제나라보다 하은주는 더 작았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 왕조라는 것들이 그렇게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작은 소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중국이 발전을 하면서 그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천자라는 이름까지 써가면서 뭐 천하를 가졌다라고 부풀리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 요게 그 상나라고 요게 주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색깔 전체가 다 상나라나 주나라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수도권 정도가 자기네 통치 영역이고 나머지는 동맹국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쟁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차는 기원전 1600년경에 중원에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상나라 시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 전차 전에는 칼이나 둔기도 중요한 무기였겠지만 이 활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활은 간석기 시대부터 있어 왔고 계속 발전이 됐을 것입니다. 상나라 시대의 유물 중에 이 전차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차의 연대와 특징을 연구한 결과 전차는 당시 북방 초원지대에 기원전 13에서 10세기에 카라숙 청동기라 하는 초원지대의 청동무기와 전차를 쓰던 유목민으로부터 전파되었으니 밝혀졌다. 상나라 시대에는 말 두 마리가 끄는 작은 전차가 있었고요. 이렇게 유물 유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투구나 부월이라고 하죠. 도끼류나 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도장깨기 TV 3화 동북아 역사 편에서는 저는 상나라가 포락지형이나 주지육림 그리고 달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원전 1048년 상나라 주왕신은 주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여전히 800명의 제후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2년 뒤가 되자 상황은 판이해졌다. 주나라 무왕은 300대의 전차를 집결한 다음 방향을 돌려 배후에서 안양을 쳤다. 당대의 시로 추측되는 글은 이 주나라의 전차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한다. 전차는 빛나고 나란히 짝을 이룬 하얀 배들은 거칠었다.
아, 저 무왕이 재빨리 위대한 상나라를 침해. 상나라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화친을 구했다. 상나라를 멸망시킨 건 전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도 삼천 궁녀를 들여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뒤에 민심을 잡는 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명분이 필요한 거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삼천 궁녀라는 이야기가 사실상 하나라 마지막 왕으로 알려진 거랑 때에도 나옵니다. 이 메이가 말입니다. 메이는 3,000명의 궁녀를 모으고 각각의 궁녀들에게 오색 자수의 옷을 입히자는 제안을 해 각처에서 여자와 옷감 기술자들이 징발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제 마지막 왕 3,000궁녀의 원조는 사실상 하나라 마지막 왕 거랑 시대에 나온 이야기가 후대에 재탕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하나라의 주지흥님은 상나라 마지막 왕 때에도 재탕이 됩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과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똑같이 주지흥님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꾸며진 이야기로 판단을 하는 거고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과연 이 하거랑과 상나라 주왕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보다 더 엄청난 폭정을 행사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진시황입니다. 더 어마무시한 폭정을 행했다 하더라도 왕권이나 황권이 강력하다면 반란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진승과 오왕의 난 등이 일어나지 않았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승과 오왕의 난이 일어난 건 진시황 때가 아니고 진시황이 죽자마자입니다. 포락지원과 주지흥님을 생각해 볼 때 포락지형이 그렇게 악독한 형벌일까요? 포락지형은 원통형의 구리 막대인데 거기를 지나가게 하고 그 위에 뭐 기름 같은 걸 칠해서 미끄러지면 떨어져서 불타 죽는 이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그렇게 최고로 악독한 형벌이었냐는 거죠. 고황후 여씨는 척부인을 산채로 수족을 자르고 눈을 뽑고 벙어리 만들고 돼지우리간에 던져놓고 그리고 방현은 손빈을 모함하여서 무릎뼈를 도려내고 얼굴에 먹칠을 당하게 하고 진나라 백기 장군은 엄청난 사람을 죽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진시황도 이게 유학자가 아니라 도교 쪽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아무튼 엄청난 사람을 땅구덩이에 묻고 이런 등등 역사적으로 악독한 처형이나 형벌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지흥님이 엄청난 사치일까요?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나무에 매달아서 즐긴다는 그런 내용인데 갑골 문자를 종합해보면 은나라 상나라의 무정왕은 여인들이 64명이었다고 나오고요. 진나라 장양왕의 28번째 아들이 영정입니다. 진나라 장양왕은 태자도 아니고 그냥 군 정도의 수준인데 아들이 이제 28명 있다는 거죠. 부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 나라의 맹상군도 전형의 40번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웬만한 왕가나 왕족들은 수십 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도 이런데 하나라와 상나라 왕들이 이 정도 사치를 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이냐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정서로는 이게 극악무도한 짓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상나라를 물리친 주무왕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포락지원과 주지흥님이 실제로 있었나라는 의심도 많이 됩니다. 그렇게 큰 금으로 만든 기둥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술로 연못을 만드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고 고기를 매달아 놓는다는 것도 식거나 썩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실들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것이 멸망당해야만 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전차가 동원돼서 신무기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어떤 나라를 멸망시킬 때나 멸망시키고 나서 그 명분을 찾는 거죠. 그 일종의 여론전인데 제가 역사를 보는 관점과 이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 재미가 있을 수 있죠.
다른 유튜브 영상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좀 배제하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삼성퇴 이야기로 들어오면 뭐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요. 이건 삼성퇴 문화유적 보관소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지죠. 삼성퇴 2기, 3기에는 좀 독자적으로 되어 있다가 4기 정도에는 양쯔강 중하류 유적과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오제를 가정을 할 때 이 삼성퇴 문화는 사망오제 시절부터 주나라가 망하는 시절까지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노순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나라와 주나라가 망할 때 이 삼성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연관성도 없었을까요? 기원전 1046년경에 주나라에 의해서 상나라가 멸망을 하는데요. 주나라가 전차를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우방의 총군, 어사, 사도, 사마, 사공, 아려, 사시, 천부장, 백부장, 과 주변에 관직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고 용, 촉, 강, 무, 노, 팽, 복의 사람들아 너희들의 과를 들고 너희들의 방패를 나란히 하며 너희들의 모를 세워라 내 맹세할지어다 동맹국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촉과 강이 있습니다. 강은 서북부에 해당되고 촉은 서남부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촉이 아까 얘기한 삼성퇴 문화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모기아 대전 당시에는 이 촉나라가 동원이 됐을 수 있으나 그 후 주나라와 친밀한 교류 형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태 문화가 상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족은 나무 위키에 보면 티베트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도 되어 있고 섬서성 서부와 깐수성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가 바로 지도상 여기입니다. 오른쪽에 이 푹 들어간 게 섬서성이고요. 이거 깐수성은 이제 감숙성이라고 하는데 길다랗게 생겼어요. 주나라의 수도가 서안인데 이 섬서성 서쪽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강족과 주나라는 연관이 없을 수 없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죠. 주나라가 강태공을 내세워서 상나라를 점령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강태공을 만났던 데가 바로 이 강족 지역입니다. 주나라 서안에서 서쪽으로 가면 보계라는 곳이 있고 보계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반계곡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강태공이 있던 조대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강태공은 제가 거의 최초 병법서로 알고 있는데요. 육도라는 병법서를 지은 병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제가 이 육도를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나라 시대에 이제 전차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차의 이동 경로는 바로 이 하서회랑이라고 불리는 감숙성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길목에서 있었던 주나라가 더 많은 전차를 만들어서 전차전에서 승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저의 추측이자 가정이고요. 나중에 더 많은 정보가 나온다면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나라가 부덕해서 망했다는 것이 왜곡된 것이라면 상나라의 멸망을 이끈 주나라의 동맹 세력 강태공의 강족이 실용적인 전차를 제공한 세력이라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강태공은 위대한 전략가로 나오지만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육도라는 책에서도 그가 어떤 전략으로 이겼다는 건 나와 있지 않고 전차에 대한 내용만 조금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라의 마리와 상나라의 달기에서 주나라에 나오는 여인은 포사라는 여인인데요.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포사라는 여인이 웃지 않았는데 거짓 봉화가 올라왔을 때 제국들이 와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웃어서 주나라 유왕이 거짓 봉화를 올리다 보니까 정작 견흉족이 쳐들어왔을 때 제후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후국이 도와주러 오지 않아도 주나라가 견흉족 하나 못 막아서 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나라가 견윤종만도 못했단 이야기죠. 주나라가 여기 있었고
진시황의 기원이 되는 영진이라는 나라가 그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서쪽에 친나라가 있었는데 이 친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견륭족이 주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만히 있었나? 한패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친나라의 기원전 771년에 해당되는 군주는 양궁이라고 하고요. 이 양궁은 견륭에 의해 망해서 동쪽으로 도망가는 주나라 왕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국으로 봉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친나라는 견륭족과 합세한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이 포사의 경우는 마리와 달기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포사의 탄생설화라든가 뭐 비단 찌는 소리에 웃었다라든가 봉화를 올려 제후를 허망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꾸며진 이야기로 보이지만 여기서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나라 유왕의 황후가 있고 그 아들인 의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달기 아들 백복이 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원래 황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의구라는 원래 태자의 외할아버지인 신우가 서쪽에 견륭을 동원해서 유황과 달기를 처리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새 황후로 들어가서 태자가 바뀌어가지고 사단이 났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볼 수가 있지만 주나라가 견륭에게 망했다는 이야기는 견륭이 굉장히 강했다거나 주나라가 형편없이 약했다. 이 중에 어떤 게 맞나가 좀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게 맞나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견륭이 강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나갈 겁니다. 이 견륭이라는 세력도 사실 강족의 일파로 판단이 되고요. 주나라의 지방 세력인 신우 역시 강족이거나 강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태자가 포사의 아들로 바뀌니까 그해 771년에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신우가 강족 세력과 연관이 없다면 이렇게 빨리 공격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선 철제무기가 발달합니다. 저는 이 견륭이 주나라보다 강했다는 관점에서 철제무기를 전파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스키타이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의 사카 문화권으로 그 하서회랑 라인을 통해서 철제무기가 전파된 게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요. 물론 북쪽 몽고로 해서 오르도스 쪽으로도 전파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하서회랑 쪽이 더 교류가 수월했기 때문에 빨랐을 수 있고 견륭에 의한 전파가 아니더라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전파가 되었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설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나라가 견륭족에 의해 도읍을 나급으로 옮기자 주왕실이 약화되어 봉건제가 약화됨에 따라 각각의 제후들은 철제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발전시키고 인재를 등용하며 주왕실이 약해진 거하고 제후들이 철제무기를 발전시킨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철제무기 기술이 그 당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철제무기로 군대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이번 동영상에서 결론은 헌원부터 요수는 영토 자체가 원시 국가로밖에 볼 수 없는 작은 수준이고 하상주까지도 직접 통치 영역은 제나라보다도 작은 나라였다. 이건 마치 고려의 시작인 졸본부여 뭐 이런 느낌이나 신라의 시작인 실로국, 사로국 뭐 이런 느낌 정도라는 거죠. 상나라는 강족과 파촉 등 서용 세력과 연합한 주나라에서 멸망했고 당시 전차전에 의해서 멸망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나라는 사실상 견륭이라고 불리는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강족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으며 이때 초기 철기의 유입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 역사의 시작은 삼성퇴 문화나 홍산보다 우월하지 못했고 초창기 흥망성쇠도 사실상 융옥민족에 의해 전파된 전차나 철기나 이런 곳으로 좌지우지되는 역사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모기아 대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나라 군대가 항복해서 오히려 길을 터줬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전투 전략 전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 강태공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너 그럼 강태공의 전략 뭐 알아?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강태공이 저술했던 육도삼략을 잠깐 살펴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첫 번째 1장 1편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어느 날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나가려고 하였다. 사관이 펌이 점을 쳐보고 말했다. 위수의 양지에서 사냥을 하시면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용도 아니고 이무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닙니다. 장차 공작이나 후작이 될 만한 큰 인물을 얻을 징조입니다. 하늘이 왕께 스승을 보내어 보필하도록 하고 3대를 이어 돕게 될 것입니다. 문왕이 물었다. 점괘가 그렇게 좋게 나왔는가? 사관이 대답했다. 저희 조상인 사관주가 순임금을 위해 점을 쳐서 요임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점괘에 비길 만한 훌륭한 점괘입니다. 이런 내용이 강태공이 지었다라고 하는 육도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주나라 문왕이 점괘를 쳐서 하늘의 뜻에 따라 스승을 맞이한다. 이거를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왕은 사흘 동안 목욕재계를 한 다음 사냥수레에 사냥용 말을 메고 위수의 양지 쪽으로 사냥을 나갔다. 그곳에서 태공이 띠풀을 깔고 앉아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문왕이 가까이 가서 물었다. 낚시를 즐기시는군요. 태공이 대답했다. 신이 듣기에 군자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즐기고 소인은 눈앞의 일을 이루어짐을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질을 하는 것은 그와 매우 비슷합니다. 낚시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위수에서 낚시를 하던 강태공은 군자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라면 초등학생한테도 먹히지 않을 전략인데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는 육도에 실려있다는 내용입니다. 뒤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특출나게 놀라운 전쟁 전략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싸우기 전에 이겨라. 보안과 기습으로 승리한다. 변화에 따라 순응한다. 결단력이 없는 것이 재난이다. 기회를 놓치면 화를 당한다. 무적의 장수는 미리 안다. 기묘한 용병으로 승리한다. 뭐 첩보를 잘해라. 잘 싸워서 이겨라. 이런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엉뚱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요. 3편 2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른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요. 오음으로 적의 정황을 아는 법은 천기가 청량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음이 궁상각치우 그 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구름도 비바람도 없을 때를 이용하여 한밤중에 경기병을 파견 적의 보루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900보 떨어진 곳에서 12우리 관을 남김없이 귀에 대고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큰 소리쳐 적군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면 적진에서 반응하는 소리가 있어 관에 울립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대단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적진 가까이 가서 소리를 쳐서 놀라게 한 다음에 적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찾아서 전술을 세우라는 거예요. 적을 놀라게 한 다음에 적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가 각의 소리에 관해 반응이 왔을 때는 각이라는 것은 목이기 때문에 목을 이기는 것, 적은 목이다. 오행이죠. 목을 이기는 것은 금이기 때문에 금의 신, 곧 백호와 방위와 실의 일을 공격해야 한다. 들려온 소리가 치다. 그러면 치는 화기 때문에 적들은 화다. 화를 이기는 것은 수이므로 현무의 방위와 실을 택하여 공격해야 합니다. 현무가 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북쪽에서 그리고 현무의 날에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 다음에 다 그런 오행 이야기예요. 이는 오행의 부엄이며 승리로 이끄는 징후이며 승패가 갈리는 기미입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무언가 과학적인 것 같지만 현대인이 볼 때는 무당 전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크게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3편 29장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적의 성을 공격하고 고우를 포기할 때 성내의 깃발의 색깔이 불꺼진 재와 같은 모양이면 그 성은 전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의 기가 나와 북쪽으로 향하는 것 같으면 그 성은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의 기가 나와서 서쪽으로 향하는 것 같으면 그 성은 반드시 항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의 기가 나와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 같으면 그 성은 가히 점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성의 기가 나와서 동쪽으로 향할 것 같으면 그 성은 공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의 기가 북쪽이나 서쪽이면 그 성은 함락되는 성이고 성의 기가 남쪽이나 동쪽이면 그 성은 함락시키지 못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신묘한 병법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병법을 솔직히 모르죠. 모를 수 있지만 이건 참 아니다. 아니다 싶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이긴 건 이런 전략이 아니라 이런 전쟁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차의 우세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도장깨기 TV의 역사는 순임금이 덕이 많아서 천자가 되었다는 등 하나라 거란과 상나라 주왕이 흉포에서 망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는 배제할 겁니다. 당연히 진시황이 여부리의 아들이든 아니든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시황이 여부리의 아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다는 겁니까? 사마천 사기의 열전을 봐도 전투 전술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즉 인간관계, 덕, 의 이런 것들이 주류를 입니다. 물론 덕이 많아서 전쟁에서 지고 민심을 얻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걸 이야기를 할 거지만 사실상 현실은 진시황처럼 인과 덕이 부족하더라도 이기는 게 역사예요. 진시황의 출생 자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통일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동북아 역사에서 먼저 룽산 문화보다 홍산 문화, 삼성태 문화가 더 우월하지 않았냐라고 시작을 해서 상나라의 멸망은 서북방의 전차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주나라의 멸망도 견륭족의 철기가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진시황이 통일에 기여한 것은 석궁으로 제가 대충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편은 진시황 이전의 춘추전국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춘추전국시대를 보게 되면은 동쪽에 제나라가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화하의 찐나라가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남쪽에 초나라와 오나라, 월나라가 패권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순 하상주가 이 제나라보다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상나라, 주나라, 제나라, 찐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사실 7패라고 묶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 이후 북방의 흉노와 서방의 친나라가 나오는데요. 결국 이 서방의 친나라가 패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대로 저는 유교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쟁사적인 관점으로 동북아 역사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틀린 것들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고치고 있는데요. 제가 틀렸다거나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